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요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씨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 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그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채소나 과일은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의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화가 훨씬 이제 쉬워지고, 또 이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뭔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이제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불을 가하면은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뭔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제외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농약, 저농약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 저자분이. 이제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이제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뭐 시간까지 이제 뭐 딱딱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 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첫 잔은 이렇게 채소 과일 주스로 뭐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 과일 주스를 한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청,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뭐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뭐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서 그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뭐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뭐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면은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은 이 농약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뭔가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채소 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 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 겨층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 비타민 B군이나 E, 그리고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 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식감이나 뭐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 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은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은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쌀 겨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전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수를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창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뿌리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에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에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이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만큼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에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식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에 유방암과 전립성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 이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당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콩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낫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서 유방암과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 채소류는 비타민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 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양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채소류를 먹으면 일단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백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채소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한다라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